이거 방송국 패키지인가요? 미사일. 잡아봐. 자꾸 찍어봐. 괜찮지? 이거 스커트야, 스커트. 오, 띠한테. 에노. 카리스. 문유가르칸, 사드나이크람산. 오, 사쿠라. 하이. 머리 염색했어? 아니. 왜 이렇게 머리가 밝아 보이지? 늙어서 그래. 근데 내가 생각한 거는 할로, 무슨 말이야? 자야, 말릴라니. 네. 아빠가 말한 그대로야. 오늘은 바로 새로운 뉴 콘텐츠. 맞아요. 한국에 놀러 오는 또 인도네시아 친구들과 여러 대화를 또 나눠보고 한국의 여러 관광 명소나 음식을 먹어보는 그런 브이로그 형식의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코리아 좋아요. 그 웰컴 투 코리아의 주인공은 우리 지스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슬라마따땅, 어서 오세요 한국.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날 친구의 이름은 에노인데요. 에노. 네, 그 에노라는 친구는 지금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잠깐 이제 저희를 보는 겸 서울 관광할 겸 잠깐 서울에 와서 오늘 보기로 했습니다. 네. 좋다, 좋다, 좋다. 한국이 좋아서 오신 건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공부하러 오신 건가? 두 가지 모두인 것 같긴 해요. K-POP을 되게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에노라는 친구가 제가 2017년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가 K-POP 아카데미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학생이었었어요. 그럼 이따가 에노 오면 또 카메라를 켭시다. 이따 봐요.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고생했어요, 오늘하고. 선물 이거 선물이. 아,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저는 선물 준비 못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처언니랑 나눠 먹을게요. 네.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지? 전 거의 6개월이요. 6개월 됐어요? 6개월. 한국인이었다. 에노 지금 대구에서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유한 학생은 없고.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 돌아갈 거예요. 이번 주에 돌아가? 네. 진짜요? 정말요? 오 마이 갓, 진짜? 네. 여기는 처언이의 나와바리입니다. 에노가 방송국에 와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걷고 있는데요. 처언이의 투어 가이드 시작합니다.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했어요? 네, 이가 이제 엠넷, 엠카운트다운. 아, 네. 아, 원래 쇼미더머니도 하잖아. 쇼미더머니. 화이팅 알아요? 화이팅 알아요. 우와. 24시간 뉴스만 하는데. 화이팅 어떻게 알아요, 에노? 그 유튜브에서 네 조금 봤어요. 뉴스를 봤어? 네. 왜냐면 그 뉴스에서 많이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와 공부하려고? 조금 공부했어요. 와 오랑 빈탈. 저기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방송국 많은 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처언이가 소개해 주네요. 포토. 천이 수망아. 진짜 둘이세요, 둘이. 이거 방송국 패키지인가요? 굿.
에노 좋아요? 좋아요. 어때? 초원이 사진 잘 찍었어? 우리 아직 안 봤어. 잘 찍었어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SBS 런닝맨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아, 그쵸, 맞아요. 저도 런닝맨 잡았어요. 여기 런닝맨. 어, 진짜 있어? 어, 예능부만 여기 와 있어. 아, 정말. 아. 그리고 원래는 러닝맨, 그리고 그 슈퍼맨이 아 맞아! 네. 그 애기들 나오는 거. 그쵸! 여기가 SBS 건물이네. 이니 빌딩 SBS 이니 MBC. 재밌다. 나도 이렇게 오늘 여행하니까 좋네. 너도 여기 다 처음 와봐가지고. 진짜요? 네. 이니 음중 놀면 뭐하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뭔가요? 이게 약간 MBC의 심볼. 오늘 에노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방송국 앞에서 사진 찍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무조건 한국 사람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찍습니다. 그냥 많이 찍었어. 많이 찍어. 아마 마음에 드는 걸로. 오, 네네. 비상 비상 에노 배고파 비상. 비상 왜? 치킨 에그 베이컨 이미 다 만들어진 거라서 빼질 못한데. 그래서 비프 샌드위치랑 치킨은 에그 베이컨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 난 상관없는데. 어. 비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 하늘공원에 왔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지인데 그거를 바꿔서 이제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편이에요. 그렇구만. 그래서 지금 냄새가 안 나요. 냄새 나면 큰일 나. 이런 곳입니다. 서울 대마 산책길, 하늘공원, 하늘길. 여기 보면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지? 여기에 우리는 셔틀을 타고 아마 갈 것 같아요. 걸어가자. 그럴까? 얼마 안 걸리긴 하는데. 아프리카잘라. 오, 니도. 오케이. 오케이. 아요, 아요. 오케이. 걷자, 걸어. 와,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안녕. 어, 고양이다. 저 줄 가져왔어요. 줄을. 아, 줄을. 어, 너무 뚱뚱해. 야. 야, 너 너무 뚱뚱하다. 야, 너, 나보다 더 뚱뚱해. 좋아. 아, 안 좋네. 어. 아, 안 좋아. 왜 넘어갔어요? 다 버렸어. 다 버렸어요? 아, 풍경 좋다. 어, 저게 한강이에요? 맞아. 이거 월드컵 대교 해가지고 저 다리 이름이에요. 한국어는 뭐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는 그 K-POP 때문이죠. Super Junior 때문에. 아, 진짜로? 처음에는 그냥 한국어를 하면 그 우리 오빠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공부해요. 공부하다가 어. 한국 문화도 좋아졌어. 되게 예쁘거든요. 좋아졌고 아, 더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더 아. 공부해야 돼. 여기가 전망대인가? 반대편. 아. 여기 아니에요. 저 반대편으로 가실게요. 아, 네? 알겠어요. 아직 좋아하길래. 여기 아니에요. 이거 뮤직비디오 만드는 사람이. 응. 사람이 없어서 괜찮아요. MBTI 인가봐. 맞아요. 저는 ENFP요. ENFP요. 우와, 너무 많아요. 메인 좋아해요. 오, 메인 좋아해요. 오. 뭔가 되게 로맨틱하네. 우와.
과연 먹을 것인가. 드디어 성공. 근데 여기 고양이들이 다 뚱뚱하다. 오, 에노 뮤직비디오 같아. 여주인공 같아. 어떤 노래가 좋을까? 아, 갑자기 생각나.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우리 이제? 네. 아유 라기 막간. 네, 우리는 노량진에 갈 거예요. 노량진은 씨푸드 마켓이고 많은 해산물들 팔아서. 오늘 뭐 먹을 거예요, 노량진에서? 산악지 맞죠? 맞아요. 예, 산악지. 아유 막간 산악지. 우리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어요. 1층이랑 2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이 진짜 많아. 와, 진짜 많다. 여기는 바다 냄새가 또 나네요. 되게 비싸요. 안 비싸. 사기 하나 드리면 안 될까? 우리 물고기 먹으러 왔어. 해 먹고 싶어서 회. 낙지 회. 어. 오, 사진 찍으려고? 내가 제대로 잡았어. 찍어봐요. 누가 알고 있네. 잘 보이냐? 잡아봐. 자꾸 찍어봐. 무서워요. 괜찮아. 아니, 무서워. 잡아봐. 따끈따끈. 손수 잡아. 안 물어. 남자니까. 그렇지.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이 친구는. 네. 그래요? 네.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네, 공부 많이 했어요. 한국어 학과. 오.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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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원 수망합. 예. 여기다가. 오. 애는 어때? 신기해요? 오, 신기해요. 이것이 한국이다. 다시는 한국을 얕보지 말아라. 와, 그 멘트가 끝나는데. 이니 방어. 대방어네, 대방어. 이니 라사냐 스퍼티 튜나. 야. 하나 더 먹기 갖고 간장 지금 먹고. 자, 맛있게 먹을게. 안 움직이는데? 술 먹는 것처럼 돌려서. 왜 돌리는 거야? 나 어르신이. 안 움직이네. 죽었네, 죽었네. 아, 나 대박이에요. 괜찮지? 남산을 향해 가고 있다. 서렌 타워. 우리는 지금 남산 타워 쪽에 도착했고요. 서울 엔타워를 걸어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다리 안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우리 열심히 올라가 봅시다. 나이꾸눔. 둘 다 까만색 입어서 안 보여.
알아? 지금 어두워서 지선이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 이런 산책로가 계속 이어지죠. 우리는 길을 잘못 와서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가자. 아, 좀 멀었네. 와, 여기 드라마에 나올 것 같아. 예쁘다. 너 기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야경 진짜 좋아요. 진짜? 네. 다행이다. 오길 잘했다. 여기 남산타워도 예쁘다. 조심해. 이거 스쿼트야, 스쿼트. 오, 띠아띠. 에너. 애니아, 아, 에너. 띠아띠. 어, 놀랬잖아. 조심히 앞에 보고 걷기. 너, 우리 중에 제일 어려. 안 돼. 바구스, 바구스. 옆모습 바구스. 아, 짜지. 레코만다시. 레코멘데시 sekali. Tapi kalau punya uang, naik kabelcar saja. 돈 있으면 케이블카 타래. 아. 그럼 드세요. 어, 먼저 드세요. 카리셋. Menyegarkan saat naik ramsan. Oh, suaranya keren. Eno, 왼쪽 봐봐. 눈동 길이. 어? 귀엽다. 어, 반짝거린다. 반짝반짝. 그 불이 꺼지면. 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은 후에 한 번씩 싹. 꺼지나요? 어, 버려요. 어떡해. 괜찮아요. 절반은 깨지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는지 봐봐야죠. 여기, 저기가 어디로 바꿔야죠. 차원이가 남의 집을 훔쳐보고 있어요. 와, 너무 잔디. 잔디 방은 커플들이 데이트를 제일 많이 오는 곳이에요. 왜안 찍어봐요?
Saya juga. Saya juga pertama kali. Haji. Wah, 대박. Wow. 케이블카 타러 갈까? 좋아요. 근데 나 왜 배고파? 진짜? 아이고, 저. 인도네시아어를 찾아봅시다. 네, 난 사랑이 안 배웠는데. I love you. 인도네시아어 어디 있어? 아, 사야 진담무. 나는 너를 사랑해. 어, 어. 이리 누가 봐서 인도네시아가? 아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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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쿠 트레스 삼페야. 이거 잡아오. 아, 네, 아쿠 트레스 삼페야. 우와. 이제 우리는 케이블카를 드디어 타러 갑니다. 재명용.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 그니까 되게 로맨틱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화면엔 로맨틱해. 아, 그래? 이제 타고 보이기 시작했어. 와, 너 저거 써봤어? 어때요? 괜찮아요? 저기 아까 우리 올라갔던 남산타워. 야, 우리 진짜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등산한 거잖아. 맞아요. 그냥 산책이야, 산책. 나 죽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늙었나 봐. 이제 애논의 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요! 아유, 해와! 지금 애노의 숙소를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즐거웠어요, 애노.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너무 정들었나보다. 감사합니다, 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정이 끝났어요. 지금 몇 시죠? 11시 11분 빼빼로 오. 시간. 우리 진짜 오늘 오래 놀았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았어. 네, 애노가 한국에서 되게 재밌게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얘기 많이 하니까 또 재밌었어, 나도. 응. 오랜만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것 같은데. 서울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위주로 우리가 많이 경험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마 애노도 즐거웠을 거예요. 우리도 나도. 즐거웠고, 그쵸? 나도.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뭐 친구들이 왔었을 때 또 우리가 관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런 콘텐츠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린이 마고스 방은.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하린이. 삼빼. 디시니. 수마냥. 따다. 따다.